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컬렉션 타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요만큼은 지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예제들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제, 자, array를 지정할 때 이렇게 array1은 이렇고 array2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타입이 어떻게 되나요? 얘 타입은 str이죠? str이고, 그리고 개수는 몇 개죠? 두 개니까 둘, 이렇게 되죠. 그럼 밑에 있는 애는 array2의 타입은 어떻게 되나요? 얘의 타입은 요 타입 3이 됩니다. 둘이 아니고 지금 벌써 에러가 떴잖아요. 그죠? 2가 아니란 말이죠. 3입니다. 그러면 에러가 사라졌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array가 같은 타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array가 같은 타입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인티저의 경우, 숫자의 경우, 넘버의 경우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그 속에 i 16도 있고 i 32도 있고 등등등등등 해서 다양한 10가지 종류의 약 10종, 10여 종의 타입이죠. 10여 종의 타입. 그런데 array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array의 경우는 무한한 타입이 있습니다. 무한해요. 그 타입이 무한하다. 무한한 종류의 타입이 종. 다시 말해서 얘와 얘는 둘다 다른 타입입니다. 그죠? 컨솔로 보시면은 이렇게 얘는 str 해서 2가 돼 있고 얘는 str 해서 3가 나와있죠. 그죠? 달리 표현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걸 뮤터블이라고 가정합시다. 뮤터블이고 뮤터블이니까 데이터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rray1 equal 해서 얘를 할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당을 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뜹니다. 무슨 오류가 뜨냐니까 보다시피 미스매치드 타입 오류가 뜨죠. 타입이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런 예제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서머 쭉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원래 존재하지 않는 no method named ddd found for array 이러한 array에 요런 메서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메서드가 뭐냐? 메서드는 우리 아직 공부하지 않았죠. 메서드는 주어 동사에서 동사입니다. 주어 다기 동사에서 이 동사에 해당하는 것이 메서드입니다. 얘가 주어이고 얘가 동사예요. 어쨌거나 이 주어에 이 DDD라고 하는 메서드는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요 타입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요 타입이 궁금한데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 아무거나 넣어서 오류를 만들어내면은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하잖아요. 컴파일 카고런 돌리게 되면은 오류 메시지가 떠요. 오류 메시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런 타입의 요러한 메서드가 없다. 요런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타입. 지금 얘가 어떤 타입인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궁금할 때는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통해서 타입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어레이를 표시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얘는 A가 10개가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레이를 출력할 때는 그냥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미콜론에다가 물음표를 줘서 출력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차차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트레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트레이트는 아마 35장인 거죠? 35장에 있는 여기 트레이트 있잖아요. 여기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다른 예제를 하나 볼까요? 자,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값이 있고 다음에 myNumber 1돼 있죠? 스케일. 그러면은 0, 1. 그죠? 그러니까 array의 특정한 엘리먼트를 골라낼 때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